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방법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방법이에요 자,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향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적으셨는데 그 다섯 가지가 뭐죠? 첫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한다. 넷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 다섯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처음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 아래 작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하는 일들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두 번째 반면에 바꿔서 말하면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부적인 규모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아도 기드온 300용사의 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크게 살펴본 게 큰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역시 포도나무계 지체들은 잘 적었습니다 사실 잘 적어서 잘 습득해서 그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길들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듣고 감동받고 지나갈 게 아니라 잘하시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큰 세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합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이 부분을 잘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Experiencing God이라는 책인데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는 미국 남침례교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부분을 잘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행하심이 보이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일 때 우리가 동참하려면 그러면 동참하는 행동을 그분은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조금 더 다시 설명할 텐데
조정과 순종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분은 이 두 가지 모두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보이셨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되 이 일에 동참하도록 지금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대가가 요구돼야 한대요? 요구되죠. 노아에게 대가가 요구됐어요? 안 됐어요? 기드온에게, 예수님에게, 바울에게, 빌립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 일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뭐가 요구된다고요? 대가가 요구됩니다. 사실 이 일이 큰 일일수록 큰 대가가 요구됩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대가 지불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특권으로 여깁니다. 특권으로. 제가 예레미야서를 수년 전에 1년 가까이 저녁 예배 때 쭉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설교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따 그게 책으로 곧 나옵니다. 킹덤 북스에서 그 설교집이.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타락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대가 지불은 원치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데. 자, 그 아래 작은 두 번째, 큰 세 번째 아래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때가 우리가 그 일로 삶을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때가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아까 제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때 그 일에 동참하려면 행동이 따르는데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죠. 뭘로 나눴다고 그랬죠? 조정과 순종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아주 잘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조정이 없으면 순종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얼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을 보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우리 지체 중에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왔습니다. 부모님도 우리 교회 지체들인데요. 학교에 숙제라고 해서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저한테 인터뷰하기를 원하면 스케줄 잡으면 얼마든지 제가 해주겠습니다. 근데 떨떨한 우리 고1 학생이더라고요. 근데 와서 이제 청소년 시절은 어땠느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청소년 시절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떠나서 혼자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병이 심하게 걸려서 휴학하고 막 이런 굴곡이 많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새롭게 만났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루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복음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시는 걸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게 딱 보여지는 그 순간 저는 그 사역을 위해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 저를 부르셔서 제 삶을 드리는 순간 제 삶은 영원히 복음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삶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 그때부터 바로 나가서 학교 그만두고 신학교 가가지고 뭐죠? 그 전수사대 목사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은 나중에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제 삶은 그 목적을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되었습니다. 아, 우리 집이 좀 가난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상고로 가야겠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제가 독수중학교 독수상고를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국책은행 중에 하나에서 한 5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은행을 갔어야 했어요. 그 상황에서. 가정일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제 뭐죠? 그 삶이 조정된 그 순간, 그 이후로는 은행에 있을 때, 뭐 있을 때건 제 목표는 또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있을 때도요, 부족한 점도 참 많았는데, 제 친구들은 일을 빨리 배워서 승진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 저는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데로 주로 가는 거죠. 한직으로. 왜?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이 준비할 수 있도록. 나는 거기에 영혼이 있을 게 아니니까. 주님이 아직 길을 열지 않으신, 열면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죠. 저에게 맡겨진 일은 전 했습니다. 충실하게. 왜요? 조정이 안 되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먼저 돼야 나중에 순종이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그야말로 대부분이라서 내가 광안이 아는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보이시는데 환경만 보면서 환경이 안 열렸다고, 기대하는 바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혹은 여건적으로 지금 쉽지 않다고 조정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조정이 되어야 하나님 환경을 나중에 여셔도 보일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 여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삶이 조정이 안 되면 환경이 열려도 안 보일 수 있고요. 설령 보여도 순종하지, 전혀 순종하지 못할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 종으로 부르신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그때가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추가적으로 동참하라는 말씀을 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게 보이셨다면 성령으로 보이신 건데 그 자체가 초청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적이 보여지면 그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라는 초청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보여지면 즉시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아멘? 자, 큰 네 번째. 아까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되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보이면 모든 사람을 동참하기 원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이미 보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 자신과 주님의 목적, 주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근데 주님의 목적이 보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삶을 조정하여 주님의 목적에 동참하면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바로 그 열매를 말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져서 삶을 조종했는데 하나님의 길이 아직 안 보이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이렇게 드리려 한다,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들여 순종해서 가서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보기 달라갔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시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해라. 저들이 듣지 않으면 이렇게 행해라.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해라. 듣지 않으면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삶을 조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아시아 선교센터 얘기했잖아요. 아시아 선교센터는 지금 아직 안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안 지은 게 아니고 현지 사정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선교관 포함해서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일을 이루어 계시고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 선교에서 보이셨을 때 제가 그 뭐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조정했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지요.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피곤해가지고요 어느 기도원에 쉬러 갔어요. 연말에 1월 1일인가 2일인가 연말 연시 쉬고 있는데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이건 선교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억 헌금하고 어떤 분은 1천만 헌금하고 그랬지만 이런 분들은 예외적이고 대부분은 큰 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작은 부분에 동참했어요. 물론 당연히 전세금을 빼가지고 동참한 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소수죠. 그런데 그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또렷이 감동을 주냐면 100만 원씩 한 구좌 헌금하는 천사, 천사명을 모집하라고. 뭐 그렇게 해서 병원 짓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딱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본교회에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뭐 11조, 건축, 뭐 성경 다 했어도 이 목적을 위해 100만 원 한 구좌 헌금하는 것은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는 아닐 거다. 자세의 문제지. 이걸 딱 보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딱 보여지니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 확신이 팍 들더라고요. 길이 보여진 거잖아요. 확신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불과 2, 3일 후에 그 매 연초에는 영원함 집회가 광주에 있었잖아요. 6월에는 부산에서 있고. 그런데 거기 광주가 설교하면서 저렇게 그 뭐죠? 동영상 찍고 있는데 제가 그걸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이거 되나 안 되나 한번 녹화했다 나한테 보여주라. 반드시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래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통장으로 동참하는 걸 보면요 두려운 경외심이 들 만큼 하나님 일하셨어요. 어떤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5천만 원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년 남짓만 이렇게 다 채워진 거 아세요? 길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선교관 어떻게 지은지 아시죠? 여러분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커서 선교관도 여기 있죠? 근데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머니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근데 한 번에 제가 부산에 그 훈련원 강의를 갔는데요. 그 광야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뭘 말씀하셨는데 막 그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지금 너 말 잘 못하겠대.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말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처음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마음 좀 가다듬게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우리 교육관 저 아래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 본당 뒤까지 천사가 그렇게 날개가 큰 천사가 날개가 부러졌더래요. 근데 내가 그걸 고친다고 하는데 너무나 택이 없이 작더래요. 거기에 비해서. 근데 주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픈 주님의 마음이 전달돼가지고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오는 내내 집에 있을 동안에도. 어떤 분은 여러분은 소설 쓰고 있네 그러실 분이 계실 텐데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도 알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저는 그게 딱 뭔지 알아지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사자는 교회 리더십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리더십이 날개가 부러져 있는. 근데 조그맣게 고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선교관 몇 개 있는데요. 교회 정말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진짜 놀랍게 회복됐거든요. 짧은 기간 내에 여기 모면서 주님 찾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근데 그 수혜에 비해서 너무나 턱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 일로 선교관을 짓기로 원하신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때문에 줄이면 부지가 구입되고요, 추가 부지가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 구입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건축비에도 50억이 드는 거 있죠. 추가 부지 구입까지 분명히 하나님 인도를 따라 왔는데, 그리고 시작 자체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 했는데, 그리고 급한데, 그리고 이 추가 부지나 여러 가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죠? 융자도 우리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만큼은 다 이제 채워서 받았는데 50억 가까이 들어요. 50억. 이번에 50억 듭니다. 인테리어까지 하면. 제가요, 이거는 불가능이 아니고 불불불불불 가능. 불이 한참 지나가다 가능한 불가능이죠. 제가 제일 잘한다니까. 아니요, 취소합니다.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알거든요. 불가능. 그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를 따라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저게 된 줄 아십니까? 한 번은 선교회 간사실에 제가 올라가서 간사님들에게 이분 이 일 맡기고 저 일 맡기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한 분에게 후원회를 맡겼어요. 이분에게 뭐 훈련은 이분에게 뭐 이렇게 다 맡기면서 일을 분담하면서 몇 가지 같이 몇 가지 겸임이 해요. 그러면서 후원회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얼마 전부터 자꾸 후원회를 활성화하는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방법을 따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 좀 알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어디서 들으니까 음성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캐톨릭에서는 한 사람이 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만 원 얼마 안 돼도 대학까지 한다는데 그 얘기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면서 좀 그런 것도 알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 얘기 중에. 그리고 며칠 후에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어디서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그런 거 있죠. 갑자기 며칠 전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개미군단 15만 명을 주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제 아내가 개미군단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제가 선교회 간사한테 그 얘기할 때 아내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이 얘기를 제 아내한테 나누지도 않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개미군단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됐냐? 만 원씩 하는 매월 선교에 후원할 개미군단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5만 원도 3만 원도 그래가지고 1인당 한 2만 원꼴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요. 3개월 만에 40억 원의 융자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개미군단이 채워졌고요. 매월 은행에서 40억 융자를 해주고 약속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저 일이 돈 때문에는 단 하루도 지연됨이 없이 진행됐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순식간에 그 앞에 많던 불자가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가능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그 하나하나에 동참해 준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져서도 하나님 방법이 안 보여지면 계속 주님 구해야 합니다. 계속 주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건 다섯 번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까 제가 재키 플린저 얘기했는데요, 그 대가를 치른다, 특권이죠. 근데 이거 생각 이거 아세요? 그분을 통해서 25년 마약 중독자, 30년 마약 중독자 등 정말 세상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수백 명 돼요. 이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홍콩 내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심지어 중국 본토에서 관료들이 와서 중국에도 그걸 세워달라고 요청했다고 제가 그때 방문할 때 들은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목적이 되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힘을 다해 아버지 일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해서 나가면 정말 제가 표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구호나 그냥 여러분 회유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와, 그러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들에게 이르러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일도 너무나 놀랍지만요, 앞으로 이루실 일은 지금까지 하신 일에 이루신 일 지금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만큼 더 큰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따라간다면, 우리의 숫자가 지금 몇 명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만 살면 하나님은 120명까지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마가다락방 120명, 우리는 12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